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드디어 벼르고 왔던 이 풍덩이에서 한번 족대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통발, 그리고 물고기 쉽게 잡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버드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웅덩이에 버들치만 있냐, 이게 의문점이 생겼고, 제가 과연 여기 안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제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물 깊이를 몰라가지고 상당히 무서워요. 지금 푹푹 빠지는 거 아니야? 오. 야, 이거 물고기 잡다가 날 잡겠는데? 자, 아무튼 한 바퀴를 싹 돌아서 아, 그래도 괜찮네. 그렇게 막 깊진 않네요. 자, 갑니다. 한 바퀴 우와. 거의 버들치 새끼가 바글바글하네. 바글바글해. 야, 꽤 큰 버들치가 있네. 와, 꽤 크다. 일단 버들치가 바글바글합니다. 여기에 버들치가 지금 한 사발이 잡혔거든요. 한 바퀴 돌았는데. 일단 다른 생물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뭐야? 다 버들치 종류 같죠? 어, 뭐야? 가슬기? 가슬기도 있대요. 야, 버들치 종류. 자, 넣어볼게요. 빨리 속도를 내서. 오! 뭐야? 뭐 허용 거 있는데? 뭐야? 야! 허용 거도 있어, 뭔가. 뭐? 붕어도, 어? 붕어다, 야. 붕어야? 응. 야! 야, 붕어가 있네? 작은 붕어네. 새끼 붕어네요, 새끼 붕어. 오. 와, 신기하다, 신기해. 아, 붕어야? 엄청 많네, 엄청 많아. 도대체 진짜 엄청 많다. 뒤에서 보이진 않네. 야, 이렇게 엄청 많은데? 어, 붕어가 있네. 우와, 붕어가 있네, 여기. 야, 버들치, 버들치. 엄청 많다, 버들치. 뭐가 있어? 야, 버들치랑 붕어가. 응? 붕어도 있네? 야, 붕어가 있네, 여기. 와. 붕어야. 두 마리지? 붕어 맞죠? 응. 붕어다, 붕어. 와. 큰 것도 있을래나? 그러게요. 야, 버들치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야. 엄청 많아요, 버들치가. 와. 엄청 많아. 오.
와, 엄청 크다. 엄청 큰 버들치가 있어요. 뭐야? 오, 손바닥만 해, 보르티치가. 붕어만 해. 엄청 크네. 야, 진짜 크다. 와, 엄청. 야, 한번 보실래요? 이야, 거의 한 솥입니다, 한 솥. 야, 보드치가 엄청 많고, 이렇게 붕어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호흡씩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조심히 가요. 고마웠어요. 자, 조심히 가요. 생물이 산소가 부족해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야, 바로바로. 자,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자, 조심히 가요. 자, 자, 오, 붕어, 붕어, 붕어. 오, 붕어. 와, 이게 보드치. 자, 붕어 여기로 떨어졌는데, 붕어 옆으로 떨어졌네요. 우리 붕어예요. 자, 자, 그러고 다시 해서. 크으,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야, 다시 보드치. 야, 엄청, 오, 붕어, 붕어. 우리 붕어 친구. 아까 잡은 붕어 친구. 우리 보드치. 산속 웅덩이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관찰을 봤는데요. 일단 버들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렇게 산속에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버들치가 굉장히 많고, 일단 붕어도 몇 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엄청 큰 것 같진 않아요. 좀 요만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녀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 생각에는 지금 족대로 해가지고 큰 녀석들은 다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밤에 와서 뭐 지렁이를 껴가지고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큰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